진짜 자정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시작됐어요. 아니, 신데렐라를 거꾸로 한 거네. 자정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네. 하이, 예. 하이. 메이크업도 싹 풀메로 다 했네. 저는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차려입고 왔어. 그런데 차려입고 나가야지. 아, 나한테 그런 팁을 줬으면 나도 좀 했을 텐데. 아니, 다들 무슨 털을 갑자기. 불금을 즐기러 나가는데 옷을 어느 세팅을 하고 나갔어야지. 아까 마트 갔던 복장이잖아요. 저런 데를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다만 목도리 색깔도 바꿔서 가더니 어쩌면 똑같이 하고 갔냐. 그리고 여자친구들 지금 많이 데리고 왔어. 저의 친구들이에요. 아, 응? 베타, 살로메. 살로메, 하이. 그리고 야스민이에요. 야스민, 아, 예. 하이. 예. KCM, KCM이에요. KCM. 다운? 예, 예, 여기서 오케이, 앉으세요. 오케이, 네. 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12시 반인데. 네, 맞아요. 와. 네. 지금부터 아이슬란드 나이트라이프가 시작할 거예요. 어머. 먹는 건 똑같더라, 얘. 어머, 세상에. 와, 몇 시니, 지금? 진짜 저 때가 1시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12시 반인데. 괜찮아? 그래서 경찰도 무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슬란드는 군대도 없어요. 아. 군대 없어요. 어머, 진짜요? 더 가고 싶다. 야. 오케이. 와. Me? Yes. Thank you. 그리고 아이슬란드어에서 건배는 skål. 건배. skål. 오케이. skål. 와. 아 근데 여기선 네. 맥주가 너 how much? 1,550이에요. 아이슬란드 크로나. 오, 베리 비싸네. 맞아요. 아 근데 내가 듣기로 네. 예전에 못 먹게 했다고. 네, 맞아요. 타수를 금지했어요. 원래 아이슬란드는 덴마크 뭐 식민지? 약간 덴마크 영이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하는데 이 덴마크를 상징하는 술 중에 하나가 맥주예요. 맥주. 그러니까 그거는 비애국적인 덴마크가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맥주를 아예 못 마시게 이제 해왔던 거죠.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이렇게 술 이렇게 먹으면서 약간 헌팅 같은 거 하거든. 헌팅? 아, 우리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서 뭐 헌팅. 그런 거 없어? 문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들 알아요. 그래서요, 혹시 어떤 사람이랑 밤에 끝날 때 같이 집을 갔다면서 벌써 알아요. 아, 너무 또 이렇게 다들 아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약간 좀 boyfriend, girlfriend 어떻게 만나? 그렇지. 궁금했어. 왜 안 궁금하겠어. 아니면 사람이 소개했고 아니면 그래서 만나요. 아 친구의 뭐 오빠거나 네 아주 가까운 사이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어? 그런 사이에서 있을 like 할 수 있어요. Yes. Yeah. Wow. 이런 적은 많이 있어요. 완전 안전해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원이 완전히 확인이 되는 거야. 나쁜 짓도 못하면서 살겠다. 그렇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책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ancestors 찾아할 수 있어요. 와. 친구들은 써본 적 있어? 네. 아, 있어? 오케이, 퍼줄게요. 웹사이트에서 이슬란드가 뭐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가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의 친구의 이름이 있고 여기 우리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가족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야? 맞아요. 가계도가 쓰는 네. 거죠? 보면. 가계도처럼 쫙 이렇게. 얼마나 인구가 적으면 저런 앱까지 확인을 해야 돼. 너무 웃긴다.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신기하죠? 어,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래서요, 혹시 어떤 남자를 이 남자 누구인지 먼저 여기서 찾아가야 돼요. 아, 지금 여기서 제 마음에 들어. 이게요. 오케이, 아니에요. 못해요, 못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맙고. 건배 벌었지?